독일 차의 자존심 BMW. BMW는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파란색과 하얀색의 조합, 바로 멀리서도 눈에 띄는 BMW의 엠블럼입니다. BMW의 트레이드마크는 1917년 프란츠 조세프 파프가 정식 등록한 것입니다. 이 엠블럼은 비행기의 프로펠러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색은 사실 독일 바이에른주의 표식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소유의 표식을 상업적 광고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BMW는 훗날 이 엠블럼을 비행기 프로펠러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BMW의 역사 속에는 특별한 디자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클라우스 루테. 그는 BMW의 수석 디자이너로 86년형 7시리즈를 비롯해 90년형 3시리즈, 88년형 5시리즈 등을 디자인하며 70-80년대 BMW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런데 1990년 그의 신변에 커다란 일이 생깁니다. 루테가 약물 중독자 아들과의 다툼 끝에 숨지게 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BMW 또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후 설립 때부터 계속된 BMW 디자인의 전통은 계승되지 못하고 2년간의 공백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크리스 뱅글이 있었습니다. BMW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디자이너였던 그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BMW 대부분의 시리즈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나 그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최악의 평가,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한 디자이너. 천당과 지옥 사이를 오간 크리스 뱅글의 뒤를 이어 아드리안 호이동크와 카림 하비브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MW를 디자인하고 발전시켜온 수석 디자이너들. 그들은 BMW의 심볼과 더불어 BMW의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입니다.